솔직히 저는 유튜브에서 스테로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만연해 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운동에 흥미조차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어썸블리스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줬더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성장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운동 유튜버이지만 운동과는 다른 기계공학 석사를 마치고 엔지니어의 삶을 살고 있는 블리스입니다. 기계적인 눈으로 운동을 바라보고 해석해서 조금 더 쉽게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가서 다수 우승했고 보디빌딩 대회를 다수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가장 이해가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다. There is no secret입니다.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살을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고도비만으로 살아와서 날씬한 몸으로 기성복을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sixpackshortcut.com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당시 중국계인가 동양인 미국인 마이크 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면 복근이 생기는 비법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 DVD를 구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가 한 20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DVD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법이라는 게 50분 동안 미친 듯이 운동하는 거였고 현미밥에 닭가슴살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허탈했는데 그 DVD를 보고 모두 따라한 내 몸의 결과는 허탈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살 빼기 다이어트만 검색해봐도 뭔가 엄청난 비법을 말해줄 것 같은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면 운동 없이 10kg 감량하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을 뺀 나의 비법과 같은 제목들이죠. 이런 제목들을 보면서 혹해서 가끔은 클릭을 저도 하곤 하는데 들어가 보면 내용은 거의 없고 이상한 상품들을 광고한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흔히 말해서 약을 팔고 있는 거죠. 운이 좋게도 전 운동 유튜버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탑클래스의 운동선수들을 몇 분 만나볼 기회가 있었고 운이 좋게도 이 탑클래스들의 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법은 다름 아닌 지나칠 정도로 평범하고 지독할 정도로 반복적인 식단과 너무나 단순한 점진적 과부하라는 원리에 입각한 단순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그냥 평생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먹고 오늘보다 내일 운동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남들이 지름길을 찾을 때 올바른 길을 느리지만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더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트레이닝 방법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을 따라하다가 또 저 사람을 따라하다가 매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만 가봐도 그 당시에 유행하는 유튜브 운동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추럴은 3대 운동을 해야지 라는 키워드 이후로 파월에게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승모근 운동이 열풍을 일으킬 때는 헬스장에 쉬러 가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옳다고 정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최소 6개월은 꾸준히 해보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큰 틀을 찾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롤모델을 선정하는 것도 좋겠죠? 저는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매도거스라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운동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고 꾸준함입니다. 어떤 루틴, 어떤 운동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꾸준히 운동할 수 있고 오래 운동하게끔 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운동법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제 채널에서 꾸준히 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는 운동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좌절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좌절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대학을 다닐 때 잘은 모르는 친구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웨이트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당연히 없었고 보충제는커녕 닭가슴살을 먹는 모습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헬스장에 가끔 보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3대 500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그냥 운동을 조금 한 일반인 수준이라 대회는 꿈도 못 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친구가 그냥 조금 준비하더니 상을 받아오는 것을 보고 진짜 유전자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유전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한두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유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나의 유전적으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저에게 늘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블리스님은 골격이 작네요. 블리스님은 어좁 대두네요. 어깨가 왜 이렇게 작아요? 어깨가 왜 이렇게 좁아요? 등등의 타고난 체형에 대해서 달리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더 대두였고 더 어깨가 좁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깨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OHP도 100kg 이상을 들 수 있었고 몸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꾸준히 근육량을 늘리고 다이어트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채워 넣으면 됩니다. 모르는 것도 알면 됩니다. 유전자 중요합니다. 유전자가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에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재미난 게임이 시작되니까요.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정말 멋진 몸을 만들 수 있고 3대 500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유튜브에서 스테로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만연해 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운동에 흥미조차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스테로이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했다고 말한 매도그스라는 사람이 Half-Natty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면서 스테로이드, Juicy, Enhanced 등등의 단어를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스테로이드가 뭔지 조금만 공부하고 보니 내추럴의 몸과 스테로이드의 몸이 구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에 흥미를 많이 두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몸은 내추럴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슴 뛰면서 보는 올림피아의 선수들은 내추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테로이드에 관해서 조금은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쉽진 않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구분이 갈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요즘 국내 시장에 내추럴 대회가 많아졌습니다. 위 설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스스로도 내추럴의 한계라는 게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회가 대중화되면서 저의 이런 한계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실제로 배웠던 마선호 선수님은 제가 꿈꾸던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선호 선수님께서는 40살을 바라보던 해에 그랑프리를 할 수 있는 피지크를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갓 30을 넘긴 운동 10년 차이니 10년만 더하면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추럴로 운동하는 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값지고 재미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에서 현질하면 금방 질려서 못하지만 노가다 하며 키운 캐릭은 정이 생겨서 금방 못 접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그래도 10년간 일반인 취미반으로 운동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운동을 다시 마음먹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큰 마음을 먹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쉽게 하는 방법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운동 유튜버로서 그 힘든 길을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고 댓글에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주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